4개 들어가지고 가격이 4,200원? 그런 것 같거든요.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요거, 야, 이거 물건이네요, 이거. 이 진짜 이거는 추천 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거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요거 IPP 인피니 제품인데 소프트 스틱 사포라고 이제 요거 나온 겁니다. 사이즈는 일반 우리 제브라 스틱 사포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이거죠. 이거보다 작습니다. 이만합니다. 사이즈가. 요것도 받아서 지금 써봤거든요. 604배. 이거는 군극이죠. 군극 많이 쓰는 거 똑같습니다. 내구성도 똑같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스폰지 사포도 계속 써보고 있는데 더 나으면 나았지 절대 궁극에 비해서 안 떨어집니다. 제가 스폰지하고 써보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제가 뭐 재볼 수가 없어서 뭐 더 좋다 더 안 좋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느낌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궁극하고 내구성도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불었을 때 틀리는 느낌도 잘 틀립니다. 요거 지금 전혀 잘 틀리죠. 궁극 성능 내구성 그만큼 충분히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때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거라서 뭐 따로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는 요거 이제 소프트 스틱 사포입니다. 좀 말랑합니다. 약간 말랑한 이거 우리 제브라 스틱보다 똑같나? 거의 똑같습니다. 요 정도 강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틱 사포 뭐 더 무르지도 않고 딱 그 느낌인데 요 사이즈가 좀 작은데 위에 지금 발라져 있는 그 사포의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이거하고는 제브라 스틱하고는 요 보통 제브라 스틱 사포들의 위에 붙어 있는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궁극 것도 보시면은 이런 패턴이거든요. 어떤 건지 알죠 이거 이런 느낌. 이건 쿵스 거고 보시면 다 이런 패턴입니다. 제브라 스틱은 요런 느낌.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완전 그 그냥 봤을 때도 다르죠, 그죠? 모양이. 야, 이거 상당히 물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갈아볼까요? 처음에 400방으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그 사이즈가 딱 마음에 들어서 파지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그 다음에 이 갈린 표면이 입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저 지브라 일반 스틱 사포에 비해서. 저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써보시면 400, 그 다음 600. 파인다든지 눈에 띄게 거친 입자들이 그 표면들이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갈리기도 상당히 잘 갈립니다. 천방 그리고 이 스틱 사포를 쓰실 때는 너무 꽉 눌러 가지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찌그러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힘줘서 안 누르는 게 좋습니다. 살짝만 힘줘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야 사포 수명도 조금 오래 쓰고 면도 균일하게 잘 갈리거든요. 1000방, 2000방까지 갈아볼까요? 그 이 사포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포들 있죠. 종이 사포든 뭐든 마찬가지고 2000방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갈린다는 느낌이 잘 없죠. 2000방 막 넘어가 버리면 그 이후로부터. 근데 이거는 2000방도 지금 딱 보면 갈립니다. 잘 갈린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희한하게. 3000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안 갈은 부분에 해볼까요? 이게 지금 사포질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갈립니다. 잘 갈린다는 느낌이 지금 듭니다. 미세하게 갈리죠. 희한합니다. 이거 사포가 보통 우리 2000방 3000방 넘어가면 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사포질이 되고 있는 건지 진짜 그럼 갈리는 안 됐다 안 갈리는 듯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5000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포질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5000방도 미세하게 잘 갈립니다. 지금 갈아냈죠. 더 놀라운 거는 7000방도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퀵샤인의 손톱 광낼 때 아까 흰색 그게 4000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사포 느낌이 거의 없죠. 스펀지 느낌이거든요. 근데 7000방인데도 갈립니다. 이거 보시면은 희한합니다. 이거 지금 이 부분 반짝반짝 사포질이 지금 안돼 있죠. 근데 보통 이거 4000방 5000방 넘어가는 스펀지 사포들로 문질러 버리면 차라리 광이 나 버리거든요. 여기 갈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7000방인데도 갈립니다. 지금 보시면 광 무광으로 바뀝니다. 이거 광이 나는 게 아니고 바뀌었죠. 이게 갈립니다. 7000방 재질로 그렇게 많이 갈리진 않는데 7000방 같은 경우는. 근데도 갈립니다. 사포 기능을 합니다. 사포 기능을 거의 마감 폴리시 느낌이 아니고. 이야 희한하네. 이거 3000방으로도 아주 부드럽게 갈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갈리고 있죠. 요거는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이거를 계속 아마 이거만 쓰실 겁니다. 아마 스틱 사포 안 쓰고 다른 거 아마 못 쓸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갈리는 느낌이. 이때까지 써봤던 사포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입자를 만져보면 입자 느낌은 상당히 곱거든요. 전부 다 400방도 마찬가지입니다. 6800방도 600방도 그렇고. 근데 잘 갈립니다. 잘 갈리면서 표면에 표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갈리는 느낌, 깨끗하게.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막 중구난방으로 퍽퍽퍽 이렇게 남기는 느낌이 아니고 아주 고르게 잘 갈아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억수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방수 선택하실 때는 궁극을 혹시 쓰고 계셨던 분들은 궁극 방수 선택하듯이 똑같은 방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600으로 다듬고 600 다듬기 800으로 하고 뭐 1000방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선택하셔서 하면 똑같이 선택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느낌은 600으로 끝내 가지고 스페이스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떻는지. 600방이거든요 그 스크래치가 거칠게 너무 남아 있으면 지금 600 상태에서는 아마 스크래치가 조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건 어떻는지 제 느낌상 지금 분명히 600으로 마무리를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 면이 약간 곡면이라서 지금 많이 갈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평평할 정도까지. 살짝 두 번 올렸죠. 제가 건조를 시켰거든요. 보시면은 초점이 많아. 스크래치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600방으로 해도 뭐 거친 스크래치가 보인다든지 하는 거 전혀 없죠. 그만큼 입자가 곱게 잘 갈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야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일반적인 저 제브라 스틱 600방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는지. 600방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지금 이거는 일반 그냥 제브라 스틱 일반 스틱 사포 600방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소프트 스틱 사포. 이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스크래치 결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사포질을 했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표가 안 납니다. 그게 보시면. 근데 이거는 지금 결이 보이죠. 이쪽에 이렇게 사포질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잘 안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쪽에 하고 지금 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스크래치가 보입니다. 저거보다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 갈았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리는 그 면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른
제브라 스틱 사포에 비해서. 그리고 수명도 지금 요거 제가 요거 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게 수명이 안 되는 사포들은 오래 안 써봐도 느낌이 바로 옵니다. 사포 많이 써보신 분들은 그 느낌 알 겁니다. 아 이거 얼마 못 가겠다는 느낌 바로 오거든요. 한 부품 몇 개만 갈아보면 갈고 나서 이렇게 표면을 만지거나 불어가지고 사포질을 한번 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써보면 바로 느낌 옵니다. 아 이 사포질이 점점 맛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수명이 짧거든요. 전혀 이거는 아직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물건 같거든요. 제 느낌은 지금. 그래서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구입해 가지고 써보시면 상당히 마음에 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써봐도 이때까지 사포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제대로 된 물건이 지금 나왔습니다.